세 번째가 제가 주로 하는 몸통으로 하는 이 어프로치 샷이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제가 보여주는 것보다 수문 고수가 보여주는 게좀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같이 한번 보게 이분이 되면요. 이제 몸을 잘 쓰시는 어프로치 고수신 그렇죠. 거죠? 보면요, 양팔이 몸에 딱 와서 붙죠. 오, 맞아요. 네,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들어가면서요, 몸에 와서 딱 붙어요. 네, 그래서 이팔 뒤에서 딱 보면요, 팔이 몸에 와서 붙으면서 몸이랑 하나가 돼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손목을 써서 치는 스타일도 아니고요, 팔을 이렇게 빼서 그 당날개 아까 보여드렸죠, 이렇게. 자, 이렇게 이런 동작이 나오는 골퍼가 아니에요. 그냥 요 Y자 어드레스를 딱 쓰면요, Y자가 생기면 이 Y자를 그대로 유지해서 자 이렇게 치는 스타일인 거죠.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Y자를 유지해서 자 이렇게 그대로 Y자의 변화를 주지 않고 이 상태에서 몸통이 돌면서 스윙을 만들어내요. 저는 이 타법을 좀 선호해요. 왜냐하면 좀더 일관성 있는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예, 저 손목도 안 쓰고 팔도 안 쓰기 때문에 좀 몸통에 딱 팔을 붙여놓고 이런 식으로 치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이 손목을 쓰면 일찍 쓰면 아까 제가 거리도 짧을 수가 있고 이렇게 좀 변화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일관성 있는 샷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몸통을 이용을 해서 샷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몸통을 이용해서 칠때 주의해야 될게 있어요. 뭘까요? 네, 몸통 이용할 때? 체중이에요, 체중. 아. 네, 자, 체중이요. 자, 오른발에서 몸통을 이렇게 쓰면요, 약간 쓰러치면서 걷어맞는 뒷땅이 나고 탑핑이 날수 있는 샷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어드레스를 딱 하고요. 자, 약간 체중을요, 왼쪽으로 이렇게 실어 놓으세요. 왼발로 이렇게 체중을 실어 놓고, 자, 이 상태에서 몸통을 이렇게 돌려주면요, 아무래도 공의 위치가 중앙에 있을 때, 체중이, 공의 위치는 중앙에 있고, 체중이 오른발에 있는 상태에서 치게 되면, 자, 이렇게 좀 뒷땅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체중을 왼발에 실어 놓고, 아예 그냥 왼발에 실어 놓고 몸통이 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 채는요, 무조건 앞으로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손목을 써서도 채를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팔꿈치를 쓰면서도 채를 진행할 수가 있었어요. 팔을 쓰면서. 그리고 몸통을 써서도 이렇게 채를 앞으로 진행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세 가지 방법이 채를 앞으로 보낼 수 있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이세 가지 방법 다 사용해도 돼요. 근데 나는 이게 좋다, 나는 이게 편하다 하는 거를 선택하셔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세 가지를 하잖아요. 그이세 가지를 할 때, 우선 이 손목을 쓸 때는요, 좀더 임팩트한 후에 써야 되고요. 그리고 팔꿈치 또한 임팩트한 후에 접어야 돼요. 네, 그리고 몸통 또한 체중이 왼쪽에 실린 상태에서 돌면서 채를 앞으로 보내주셔야 돼요. 네, 자, 요 지저 요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주의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채가 무조건 바닥에 떨어져야 돼요. 네, 채가 떨어지지 않고 손목을 쓰면 탑핑이 나죠. 채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팔꿈치를 쓰면 탑볼이 나요. 이렇게요. 채가 떨어지지 않고 몸통을 돌리면요, 또 탑핑이 나요. 네. 그래서 모든 게 채가 우선 떨어지고 나서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 훈련을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죠? 네. 이게 뭐냐면요, 자, 클럽을 땅에 쿵, 쿵, 쿵. 자, 이걸 먼저 하세요. 쿵, 쿵. 자, 쿵 하면서 그 다음에 손목을 이렇게 진행. 젖히는 거예요. 쿵 하면서 손목을 젖히는 거예요. 또쿵 하면서 왼 팔꿈치를 접는 거예요. 이렇게요. 쿵 하면서 접는 거예요. 또쿵 하면서 몸을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쿵 하면서 몸을 돌리는 거예요. 자, 제가 세 가지를 한번 해볼게요. 쿵 하면서 네. 손목 젓고요. 자, 또 쿵 하면서 팔꿈치를 이렇게 접고요. 또 쿵 하면서 몸통을 돌릴 거예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체를 내가 원하는 곳에 좀 떨어뜨릴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체를 원하는 곳에 떨어뜨리는 훈련은요. 이렇게 쿵 하면서 어디 떨어지나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체가 어디 떨어지나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근데 아, 나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잘 훈련이 됐는데 그래도 정타가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이렇게 스틱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연습을 해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스틱을 놓고요. 네. 자, 이렇게 놓고 이렇게 스틱을 이렇게 놓고요. 이 스틱 앞에 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렇게요. 오. 네. 채가 아, 나는 너무 뒷땅이 난다는 골퍼분들은요. 스틱 앞에 채를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공을 놓고도 이 스틱 앞에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해야지만 뒷땅을 좀 방지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차근차근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서 손목 쓰면서 돌리는 게 아니에요. 젖히는 동작의 손목을 임팩트 체가 떨어진 다음에 바로 연결 동작으로 한번 써보세요. 네. 그리고 체가 떨어진 다음에 두 번째죠. 팔꿈치 접는 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세 번째로 체를 떨어뜨린 다음에 몸통 돌리는 동작을 해보시면 아, 나는 이게 맞다 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숨은 고수분들이요. 괜히 저런 동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동작을 해보고 나서 좋았기 때문에 아, 이게 내 거다 하는 걸 찾은 거예요. 저 또한 몸통으로 하는 게 나는 이게 나한테 맞네. 저도 다 해봤던 거예요. 해봤는데 저한테는 이 몸통으로 하는 게 제일 잘 맞았기 때문에 저는 3번을 선택해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1, 2, 3 네. 손목, 팔, 그리고 이 몸통 써서 하는 걸 연습장에서 한번 해보시고 나만의 어프로치 노하우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